한 노인이 약국만 노려서 훔친 관절 보호대를 돈으로 환불해가는 사기극을 잇따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약국 5곳이 똑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약국. 60,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장바구니에 관절 보호대 2개를 몰래 담더니 약사에게가 환불을 요구합니다. 남편이 보호대를 샀는데 사별해 환불을 받으러 왔다는 할머니 말에 속아 약사는 돈을 내줍니다.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 저희가 더는 못 물어보고 그냥 드린 거예요. 2시간 뒤 인근의 다른 약국도 같은 할머니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습니다. 다른 손님 때문에 정신이 없는 사이 할머니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진열대에 있는 물건만 노렸습니다. 눈치도 못 채게끔 너무 자연스러우셨어요. 훔치는 장면 봤을 때 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웠고. 하루 동안에만 청주 시내에 있는 약국 5곳이 이와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청주시 약사회는 모든 회원들에게 긴급 문자를 보내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호대에 묻어 있는 할머니의 지문과 약국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